e스포츠의 중심 몽게임넷과 함께하는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8 자르카프와 SK텔레콤의 대결 두 번째 세트. SK텔레콤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고인규와 박지수가 붙습니다. 맵은 5대1로고요. 포정! 네, 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박지수 선수 진영이에요. 자, 파란색 테란입니다. 박지수. 이에 맞서는 고인규 선수는 이거 흰색입니다. 맵은 오델로.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SK텔레콤 T1의 팀플도 관세이기 때문에 르카포즈 여기서 하나 막아줘야 완패를 안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이기고 팀플 내리기 3대0 승리를 거둔다면 이거 정말 SK텔레콤 T1은 대체 몇 연승입니까? 거기에다가 1, 2위 쟁탈전 역시 3대0. 네.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프로리그 담당 PD가 이제 김준환 PD인데, 네. 결혼인가 보니까, 생일이, 그랬나 저도 몰랐는데. 네, 저희도 몰랐던 사실을,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알게 됐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담당 PD의 생일까지 아시는 분 대단하십니다. 진정한 매니아로 네. 임명합니다. 요즘 그 진짜 우리 e스포츠 팬들의 전문성 그리고 이 네. 정보 추적 능력은 와, 네. 네. 걸리면 네. 조사하면 다 나와요. 네.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놓칠 뻔했던 사실을 알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 봉주에서 아 펑키 요즘 인기 있고요. 아 김태형 선수 뭐 큰 문제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진짜 손목 부상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니 그래도 빨리 심리적으로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그리고 또 이 르카포즈는 SK텔레콤 T1과의 최근 4연전의 네 번의 경기에서 모두 다 3대1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SK텔레콤 T1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르카포즈에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겁니다. 2년 동안 아직까지 르카포즈에게 승리했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SK텔레콤이 떨어졌을 때 르카포즈가 바로 그 자리를 그냥 소위 먹었어요. 먹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최근 전적은 르카포즈가 그냥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 또 르카포즈는 이번 경기만 잡게 되면 예, 기존에 이겨왔던 좋은 징크스대로 또 좋은 뭐 3대1로 다시 한번 뭐 5연속 예, 이런 뭐 욕심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네. 네. 첫 경기 전상욱 선수의 승리에 이어 SK텔레콤 T1 상대를 어떻게 좀 뭐랄까요 빌드로 일단 앞서가겠다라는 생각 고인규 선수 과감하게 좀 바로 멀티를 지금 먼저 시작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 1경기, 2경기 같은 테란인데 이제 다른 네. 흐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 선수는 다르지만 1경기에서 상대팀을 와 저런 것도 해라는 긴장감을 심어주고 또 2경기에는 고인규 선수가 확실하게 앞마당 멀티 빠르게 가져가면서 배짱 있는 지금 플레이를 선택했습니다. 네. 마치 분위기는 이거 고인규 선수도 결혼식 빨리 가려고 이거 투팩토리나 원패 원스타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상욱 선수가 팍팍팍 풍겨주고 과감하게 노베롱 멀티 이러면 진짜 계속 말려요. 네. 이런 플레이에 연달아 당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만 시작이 3시 30분이지 한 1시간 반 이벤트가 진행되거든요. 그 전에 가면 돼요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SK텔레콤 지금. 벤치 분위기가 서로 간의 대화도 그렇고 벤치에서 이제는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SK텔레콤 팀원이 확실히 안정을 지금 찾았어요. 네, 뭐 둘이 앉아가지고 결혼 시작까지 차로 얼마나 막힐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자, 빨리 끝나면 저희도 좀 끼어타고 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첫 번째 경기 전성욱이 속도 정도 끝냈다고 한다면 고인규가 지금은 한 템포 이제 흐름을 완전히 바꿔가고 있어요. 뭐 그 강량을 조절하고 있어요. SK텔레콤이요. 그리고 지금 박지수 선수는 정찰을 못해서 이 언덕에 커밋을 찍게 되면 가뜩이나 앞마당 멀티가 늦는 상황에서 멀티의 차이는 언덕 딱 커밋을 찍고 정찰하는 순간 놀랬을 겁니다. 그렇죠. 설마 이미 그 설마가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이미 여기까지 딱 봐도 이거 노베락다고 SCB 몇 마리 있는지만 봐도 감이 옵니다. 이거는요. 네. 정말 이 언덕에 있는 걸 취사하고 가서 만들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무튼 소위 그 빌드 싸움에서 우위를 지켜 나갑니다. 오늘 SK텔레콤 마주 경기네. 조금 더 좋은 빌드라는 게 사실 운영에 따라서는 조금 더 좋은 빌드라는 게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상대적으로 자원을 덜 먹는 빌드라는 게 정확한 말이 되겠죠. 근데 자원을 덜 먹고 시작하는 빌드라고 하더라도 운영으로 이길 수 있겠지만 지금 정도의 멀티 차이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많이 차이 납니다. 네. 게다가 대각선이에요. 예, 꽤 많이 납니다, 정말. 예, 벌청기 생산하면서 압박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 정말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아, 박영호 코치군요. 아. 박영호욱, 네. 자, 그러면서 병역들 약간 전진시켜봅니다만은, 아, 진짜 거리도 멀고, 어디 딱히 위협을 무엇에 줄 수 있을지, 괜히 고인규와 태태전 강한 게 아니에요, 현재. 그렇습니다. 뭐, 1경기에 상대팀 전상욱 선수가 보여줬던 압박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뭔가 늦은 것 같고, 이건, 정찰도 준 상황에서 뭔가 좀 당하고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박준수 선수는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일단 뭐 초반에 마린무태에서 벌처와 겁을 주면서 자원 아끼고 앞마당한테 따라가고 뭐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겁도 주지 못했고 그러면서 자신은 언덕 쪽에서 늦은 멀티. 야 이거 고민기 선수가 불대싸움과 그리고 지금 반응 속도도 그렇죠, 굉장합니다. SCB가 한 대만 툭 건드려도 죽을 건데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정말 지금 감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런 만큼 1대 0 앞서 그냥 좋은 분위기에 확 그냥 변한 끝으로 2대 0 앞서 나가야 됩니다. SK텔레콤. 네. 그리고 일단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되게 되면 박지수 선수는 실수가 없이 경기를 해야겠죠. 네, 가뜩이나 지금 자원에서의 차이가 벌어졌는데 네, 자원을 네, 상대방에 비해서 손해보는 싸움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이 경기 감당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효율적으로도 좋은 자리 일단 상대방 기지 근처까지 탱크 가서 자리만 잡겠다라는 생각 이거 괜찮은데요. 네. 자 먼저 우리가 베라스가 둥둥 떠있어요 지금. 자 그럼 사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지금부터 그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탱크 3대, 이거 게다가 배럭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금 봤고요. 마찬가지로 고인규 선수 탱크 3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로 뚫릴 이유가 없어, 네. 없어 보이거든요. 자, 빨리 좋은 자리 잡아야 됩니다. 고인규도 대비하고 있거든요. 네, 딱 이 지점에서 상대방 기지 근처에만 있으면 됩니다. 예, 배럭을 조금 더 앞으로 밀어 넣어주고 상대방이 겁을 주는 정도. 가만히 있게 되면 멀티 차이는 결국 계속 벌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보려는 생각으로 지금 박지수 전진했습니다. 네. 자, 조이는 자리는 잡았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조였다 그 상황은 아니에요 현재. 네, 지켜봐야 돼요. 시즈모드하고 뭐 조인다 이런 생각이면 SCB에 뚫리죠. 그렇다고 또 벙커 만들고 돈 써버리면 첫 경기처럼 지금은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이에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압박 정도만 해주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운영 뭐 드랍십이라든지 생각을 해야죠. 네. 야 그래도 이 SCB의 배럭으로 보면서 눈치가 빨라요. 또 탱크 봤죠? 탱크 또 그렇게 되면 박지수 선수는 뒤로 한번 빠져주고 자신 역시 시즈모드가 되면 한 개 한 개씩 싸워주는 탱크 3기 대 상대방 탱크를 한 개와만 싸워주는 그런 거리제기 플레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고인규는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공격하는 선수를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추가되고 골리아트도 추가가 되고요. 자, 초반 빌드 상이었던 그 자원의 격차는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따라가는 겁니다. 아, 탱크는 꽝소리 난 뭔가 때린 거예요. 네, SCB를 잡았고요. 이렇게 네. 적당히 압박해주면서 멀티 하나를 더 빨리 해버리는 것도 답일 수 있는데 고영기 선수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예. 뒤를 치는 탱크가 이렇게 미리미리 배치돼 있어요. 이거는 뭐 역시 대비하고 이거는,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 이거는 뭐 그냥 잠깐 견제의 의미지 큰 네. 타격을 주겠다라는 줄 수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요. 자 집속이 어느 정도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아무도 깜짝 놀라긴 하겠죠 지금. 뭐. 빈드랍십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 네. 어느 정도 그냥 정찰 겸 흔들기죠. 예, 일단 센터 지역에서 병력을 어느 정도 뭐 태우는 것 같았었는데 일단 뭐 골리앗이 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드랍집이 먼저 지금 파악됐습니다. 상대방 언덕 지역은 드랍집 두기 타이밍에 잡을 수 있다는 것. 고영기 선수는 자신의 언덕까지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네. 지금은 언덕 잡히게 되면 유리했던 상황 바로 역전하는 거예요. 네. 자, 앞마당 뒤쪽은 뭐 일찌감치 건물도 건져놓고 있습니다만은. 자, 드랍집 싸움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 전환했다는 건 서로 압니다. 마치 이영호 선수가 하듯이 구석에 딱 드랍스 붙여가지고 좀 늦을지언정 절대 걸리지 않은 타이밍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드랍스 가고 있어요. 네. 선수도요. 그리고 조이기 병력 더 보강합니다. 박지도 네. 네, 조이기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또 조이기 당하게 되면 끌려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인규 선수가 일꾼 한 개 빼서 몰래 지역에 멀티하려는 생각. 상대방이 의도한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몰래 네. 멀티로 이후에 추후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이 생각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인규의 드랍스 두 개 자, 9시작부터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언덕. 근데 오히려 박지수 쪽 언덕은 자, 빨리 네. 어떻게 되고 수비라인 갖춰야 됩니다, 박지수. 털이 짓는 건가요? 아니면 뭐 건물 하나 짓고 있는데 예, 지금 서플로 지금 그래도 시야라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아까 스캔했을 때 드랍십 두 대가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었는데 빨리 눈치를 채야 될 텐데요. 지금 언덕 바로 지금 장악당하면 자, 물론 병력들 태웁니다. 네. 태워요. 한 번만 흔들려도 초반에 벌어진 자원 차이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네.
다행히도 좀 비슷하게 좀 눈치를 챈 상황인데요. 네,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드랍십이 바깥 지역에 빠져있게 되면 장점은 박진수 선수의 조이기 라인이 병력이 추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팩토리가 먼저 올라간 고인기 선수가 정면에 확 뚫려 나거나 아니면 이 병력을 아예 바깥 지역에 빼서 실어 날라서 지상으로 걸어간다거나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많아집니다. 네, 그리고 추가 확장도 좋습니다. 고인규가 한시죠.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야, 고인규 아무튼 계속 그 격차를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서 슬금슬금 멀티도 하고 있고 뭐 입구가 틀어막혔지만 크게 위협적인 상황은 아직까진 아니에요. 네, 한번 흔들기를 안 당하기 때문에요. 틀어막혔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정면을 뚫을 생각이라면 박진수 선수의 아래지역에 추가 병력이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와서 시즈모드만 하게 되면 자, 조기 라인을 지켜낼 수 있어요. 자, 왔다 밑에 아 좋은 데다 왔다. 아 몰랐어요 막. 아 고인규 아래쪽 추가 병력 오는지는 몰랐어요. 박지수 선수의 전장 선택이 드라마틱한 위치죠. 네, 타이밍도 좋았고 하지만 뭐 고영기 선수도 크게 유닛을 손해본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위쪽에 병력들이 워낙 고영기가 많았습니다. 네. 문제는 한지 쪽 계속 앞서나가요. 또 이렇게 서로 막 그 혼란한 틈을 타서 하나 또 가스멀티가 돌아간다면 더더욱 또 자원 차이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유닛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이렇게 멀티할 지점까지만 밀어내도 성공입니다. 한시 지역에 몰래 멀티 있죠. 그리고 센터 중앙 멀티를 고인규 선수 역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멀티 가스 하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여놨고 뭐 나름대로 그 강력한 조이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리고 드롭스도 빨랐는데 박지수가 오히려 확정은 중앙도 먹고 이것저것 다 좋은데 고인규에게 계속 지금 그 앞으로 나가는 리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어딥니까? 야. 네, 아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한시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될 텐데, 박지수. 예, 이 지역에 지금 맹공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 지역은 설마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겠죠. 왜냐면 네. 정면 지역을 조여놔서 설마 드럼십으로 일꾼을 실어 나를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할 겁니다. 예, 그래서 한시 멀티를 예, 아마도 혹시나 하는 타이밍에 한번 가볼까 정도가 아니라면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장하는 시점에 딱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난 한번 계속 날렸으니까 내가 빠르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박지수 지금 또 아직까지는 한시 멀티가 크게 지금 뭐 시비가 많아서 풀로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2, 3분 내로는 발견해서 타격을 줘야 돼요. 네. 박지수 계속 지금 다른 곳만 스캔하지 한지 쪽 전혀 좀 보지 않고 있어요. 일찌감치 한게 다예요. 이야, 그래도 맵 장악 능력이 정말 좋네요. 센터 지역의 그 어느 곳 하나 예, 박지수 선수의 레이더망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지점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만큼 확실하게 짜임새 있는 플레이 좋습니다. 네. 언제든 발견만 하면 한시 멀티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고인규 선수가 한시 멀티를 미끼로 그것 타격 입을 때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야, 참 그래도 고인규 선수의 플레이 중 좋은 게 커맨드 센터를 센터 언덕 지역에 두는 게 아니라 바로 미네랄 멀티에 가져뒀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박지수 선수는 조금씩 더 속아요. 아, 그래도 갑니다. 네. 한시죠. 이제 파악했습니다. 깨든 못 깨든 알긴 있다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은 이제 공격을 해줘야죠. 네. 네, 이래 지금 이제 고인규 선수는 드랍스의 병력도 이제 빠르게 지금 태워서 한시 지점에 어느 정도의 수비 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교전에서 조금 박지수 잘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한시 노출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병력들을 선대치합니다. 수비 병력을. 드랍스 다섯 개. 자, 저 정도 병력에 갔으면 박지수 어떨 겁니까? 한시를 그냥 고집스럽게 밀 겁니까? 아니면 진짜 여기저기 컨트롤하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극대화돼야 될 상황이에요. 네. 전장이 아주 여러 군데입니다. 더욱이 1시 그쪽에 12시 쪽에도 또 센터 가 있거든요. 고인규는 아무튼 확장기지가 좋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자원 상황에서는 예, 조금 앞서 나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결국 가스멀티의 차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양 선수 모두 두 개씩 가져가고 있고 또 센터 지역을 넓게 박지수 선수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자원이 조금 부족한 것을 이것으로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결국 끌려다니는 쪽은 현재로서 볼 때는 고인규 선수예요. 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도 자원 활성화가 되면 안정화만 되면 그다음부터 박지수가 막 손차게 쫓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박지수 뭔가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고인규 선수도 마찬가지로 박지수 선수의 멀티를 타격을 줘야 돼요. 이대로 시간이 지났을 때 꼭 고인규 선수가 노후라는 법이 없거든요. 박지수 선수가
훨씬 맵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곱시 먹잖아요, 박지수도. 네, 네, 멀티 네.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결국 지상을 잡아놓은 쪽은 박지수 선수라서 예, 경기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고잉희 선수는 예, 끌려다니다가 결국 집니다. 예, 그래서 일곱시 지역 라인이라도 가져가든가 이렇게 멀티 지역이 더 많아요. 하지만 가스 멀티가 아니다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고잉희 선수. 네. 오, 다수의 소수 조이기 병력만 빼고 지금 박지수가 병력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쓸 건지. 수비에 대한 고인길의 병력이 분산되어 있고 박지수는 집중할 수가 있어요. 야, 뭐 여러 드랍십의 활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박지수 선수의 수비가 너무나도 좋고 예 가는 지역마다 수비가 완벽해서 지금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는 예, 고인기 선수의 지금 심정이 네. 느껴질 정도인데요. 자, 박지수가 저 엄청난 병력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일단 센터를 지키기만 해도 이기는 건 바로 또 박지수 선수라서 이 센터 지점을 지키자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인규도 한 7시 상대편 의도를 좀 압니다. 딱히 어딘가 갈 데도 없고 이 드랍스이 빠졌을 때 공격 다할 때 지금 무섭죠? 네. 뭐 드랍스 하나 깨지면 안 되죠? 최소의 병력으로만 딱지 멀티 저지시키려고 피해 딱 주고 어차피 전장은 더 훨씬 넓게 가지고 있는 박지수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거 장기적인 운영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요 박지수 네. 선수. 예 그래도 몰래 7시 본진까지만 가면 되는데 드랍스 너무나 멀리까지 있었죠. 7시 한 8개 드랍스 8개예요. 8개면 거의 핵급이거든요. 7시 언덕 위에요. 네.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죠. 뭡니까? 저거를 막으러 갔다는 오히려 피해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또 죽고 어디 하나를 또 취해야죠. 네, 더 큰 타격도 예. 나 데미지 먹는 건 먹는 거가 더 큰 데미지 좀 되거든요. 바꾸면 일단 중앙지역 멀티가 가장 네, 뺏을만한 지점이 있는 이걸 알고 있어요. 자, 정면이 정면인데 여기 골리앗 비중은 많지 않고 예, 그래서 한실 노리는 것을 네.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아, 병력이 예, 이적이 부족하거든요. 강제로 그냥 털에 부시하고 떨구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일단 7시는 깨졌거든요. 그리고 이 지점은 조금 너무나 위험한 오히려 차지로 들어서는 기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여긴 좀 아닌데요. 여기서 그러면 다른 병들이 백업이 있으면 왼쪽에 다른 병들이 백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 밀어버리고 있죠. 여기는 심장부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예. 저 미나야 멀티는 포기해도 돼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센터 중앙적인 가스 멀티와 한신 지점만 지키면 자원상으로는 유리한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12시 깨면서 11시 반신 이제 단절시켜버리는 게 박지수 생각인데 네. 여기 빨리빨리면 이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교전에서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추가 병력으로 저 병력만 걷어내면 고인경 일단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는 네. 건 맞는데 박지수 선수 조금 더 차근차근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12시 멀티는 고인경 선수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옴니 미네랄 멀티이긴 하지만 중간에 허리를 딱 끊고 하나씩 점령하면 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태우다 뭐 할 겁니까? 그리고 꽉꽉 네. 채우고 다녀야 돼요. 네, 지금 한시 지역 멀티를 깨거나 본진 지역 날아가서 팩토리 장악을 해야 되는데 고은기 선수의 대처가 거의 완벽합니다. 네. 7시 딱 멀티 간 다음에 자신이 어디가 위험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아, 7시 멀티까지 가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허용하고 말았어요. 네. 제일 그 비중이 떨어지는 멀티를 하나 깼고 박지수는 장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멀티 두 군데를 잃었어요. 네, 업그레이드 차이마저 한 1, 2분 전에 뭐 차이가 벌어지고 말았죠. 01업까지는 그나마 감당이 되는데 02업과 01업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게 나거든요. 네. 일단 박지수 선수 7시를 걷어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가스멀티 하나를 끊어줘야 돼요. 자 상대는 또 9시까지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시장으로 일찌감치 팠습니다. 네. 네, 전장을 넓게 쓰는가 싶더니 한순간에 고인기 선수의 침착한 드랍 한 방에 아 이거는 뭐 차이가 많이 나버리게 됐네요. 네. 발끈이 될건 뭐가 될 건지 응징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별로 아프지도 않은 멀티 하나 그냥 네. 깨고 왔어요. 경기의 어떤 회색이 그 힘들었던 선수들은 마음이 다급해지고 괜히 손해보는 공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예, 정말 결정적인 게 물론 자원 상황을 예,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7시 언덕 지역을 뺏지 못하는 중계의 가장 중요한 가스 멀티를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한 방 때문에 지금 세게, 자리 잘 잡았어요, 박지수. 전투에서 꾸준히 이득을 보면서 네. 하나씩 멀티를 제거해줘야죠, 박지수 선수. 네, 요 라인을 강력하게 가져가면 바로 위는 상대편의 본진이에요. 네. 여기서 한 방 더 태울 만한 병력이 있으면, 네. 아, 이 본진의 서플라이가 지금 정말 먹음직스럽게. 그럼요. 네, 너무나도 모여있지 않습니까? 저 지점을 한번 노려서 피해를 주긴 줘야 되거든요. 그치, 고위기대 병력 태웁니다. 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 다시 내려옵니까? 네, 뻔히 알고 있어요. 네, 그 지점을 노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 병력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냥 드랍십을 태워가야 되는데
이 탱크만 여기 세워놔봤자 어차피 드랍에 당하지 않습니까? 추가 병력이 없으니까요. 네. 아, 이 병력이 바로 전장에 투입이 될 수 있었다면 좋은 상황이었는데 역시 또 이제 시간이 또 박지수 선수 편이 아니에요 지금. 네. 7시 언덕 멀티를 이 언덕을 빼앗지 못하면 결국 못 이깁니다. 예, 지금 이 지점을 어떻게든 빼서 그럼요. 7시 두 개의 멀티를 돌려줘야 돼요 박지수 선수. 여기는 당연히 박지수 건데 그나마도 뭡니까 이거? 이게 뭡니까 병이 아예 안 썼으면 모르는데 병력 쓰고서네. 네, 병정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박준 선수. 병력 쓰고서 그나마 배치로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예, 정말 이게 바로 탱크의 또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의 차이입니다. 또 그냥 상대방 병력을 녹여버립니다. 네. 와, 이제 보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어렵네요. 아, 요즘 병력 그 어떤 운영을 해도 역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네. 자원과 병력에서 앞서고 있는데 태태들에도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뭐 한방 팩토리자가 그것도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박지수 선수 센터 중앙자 멀티를 끊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 지금도 공격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잠깐 수비 드랍칩도 있고 심장부까지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대충 싸우다가 말면 안 됩니다. 이거 맡기면서 자신은 뚫리고 있어요. 네, 박지수 선수. 거의 던지는 분이 있고 최재. 네. 야, 이거 진짜 선수 매치의 어떤, 기교가 예술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은 전상우의 선도, 그리고 탈 한 점 많은 자리는 고인기어 두 번째 기용. 그거는 예술이에요. 선수 매치 뿐만 아니라, 길드의 선택도 오늘 예술이에요. 네. 예, 테란의 추가 영입이 없어서 SK텔레콤T1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초라한 테란 라인이 됐었는데 이것이 기존의 두 명의 에이스가 예, 완벽한 모습을 새롭게 경기를 보여줍니다. 네, 천천히 갈 것 마치 전상욱처럼 고인규가 전상욱처럼 하고 전상욱이 고인규처럼 경기하니까 상대편 눈가프가 좀 정신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숨고 있던 눈가프에게는 엄청난 타격인데요. 네. 아, 특히 전상욱과 고인규 상대로 한 구성원 박지수 나름대로 4승이 패, 5승이 패인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은 이렇게 2대빵으로 보는 줄 몰랐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내에서 1대 싸움과 그리고 심리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상대팀 SK텔레콤 T1에게 네, 압도당했습니다. 네. 아, 더욱이 팀플 부분이 계속해서 이번 시즌 눈깎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 SK텔레콤은 진짜 최원석 코치의 결혼식 제대로 된 선물 한번 크고 정말 그냥 이번은 선물 꾸러미 안 껴수 있겠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엄청난 연승에 뭐 오늘 당일 승리에 강한 직행까지도 지금 뭐 가능성이 너무나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6연승 7연승 찍기 일본 직전입니다. 아, 조정원 감독 지난주에 지난 경기에서 2메이 대가 지면서 그 아까운 1위 자리 내줬고 이제는 2위로 내려가는데 SK텔레콤 3대빵으로 지만 격차는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래도 2위를 떨어지긴 했지만 다음주에 우리 만나서 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1위 빼앗아줄게 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분위기와는 다르게 SK텔레콤 T1이 2대5로 바로 르카포즈를 지금 제압하고 있습니다. 네.